마파라치친으로 오신 건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과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첫 콜라보 작품인 마이 유니버스가 9월 24일 전세계 동시에 발매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 멤버들이 함께 작사 작곡에 참여했으며 프로듀싱은 백스트리트보이즈, 엔싱크,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란데 등 많은 글로벌 팝스타들과 합을 맞췄고 2015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프로듀서상을 수상했던 세계적 프로듀서 맥스 마틴이 맡았습니다. 해외 너무나 유명한 그룹의 노래 속에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저절로 알게 되는 우리말 가사가 귀에 쏙쏙 들려오는 게 한편으론 신기한 느낌도 들게 되는데요. 이번 협업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마이 유니버스를 부르고 싶다는 콜드플레이 멤버들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명 계시는데 방탄소년단이 픽스유를 부른 것에 대해 신성 모독이라 망언했던 독일의 그 아저씨 보란드 노래 가사말이 자 어서 내 손을 잡아 그들은 우리가 다른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지 란 가사를 넣어 인종차별 언행을 일삼았던 이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처럼 모시던 그분들이 이렇게 개무시하던 동양의 소년들과 함께 찍은 이 사진들. 제목을 신과 함께 라고 붙여주어야 할까봐요. 거기다 개랑 한복까지 입고 함께 찍어버렸으니 이건 또 한복이 자기네 거라 떼쓰는 옆 동네 사람들 뻘쭘하게 만들어버린 고도의 전략인가요? 여튼 1타이피 전문 타짜의 스킬이 느껴지는 이 기분 나만 느끼는 건가요?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의 마이 유니버스 이 곡을 들은 전세계 다양한 반응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콜드플레이 노래로 제 실연의 마음을 달래고 BTS 노래로 제 사랑을 멀리 보냈어요. 이 노래는 정말 특별한 꿈의 콜라보 곡이에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콜드플레이 음악은 항상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를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이번 콜드플레이와 BTS 합작은 아름답다. 마이 유니버스는 오늘날 세계에서 의미 있는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치 있게 다가온다. 감사합니다. 콜드플레이와 BTS. 정말 아름다운 노래야. 온 우주가 경청할 가치가 있다. 한국어 구절도 너무 아름다웠고 후렴구 부분도 저를 감동시켰어요. 정국의 목소리 톤은 노래의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 변한다. 매번 그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반복적으로 들리지 않고 여러분은 결코 특정한 장르에만 정국의 목소리를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음악의 신동이다. 어머나 나 울고 있어. 이 노래의 모든 것이 완벽해요. 정국씨, 지민씨, 빛씨, 진씨 목소리가 제 속을 녹이고 있어요. 랩나인 RM 슈가 제이홉에게 할 말이 없네요. 사랑해 너희들 냉정하게 대할 수가 없어. 방탄 감사합니다. 사랑해 얘들아. 나는 대학 다닐 때 콜드플레이를 듣곤 했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밴드 BTS와 콜라보를 하고 있어. 이 노래는 내가 바랬던 모든 것이다. 나는 크리스 마틴의 목소리를 좋아하고 그것은 BTS 목소리와 잘 어울린다. 멜로디한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도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고 각각의 멤버들이 이 곡에 참여했다는 것이 좋다.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준 콜드플레이와 BTS에 대해 많은 존경을 표합니다. 보컬 조합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국의 꿀 보이스와 비의 소울풀 보이스가 나를 녹여주고 진에서 제이홉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때 슈가형의 소리에 훅분 달아올랐어요. 슈가형이 랩을 레인지별로 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비에서 RM으로 넘어가는 모습과 RM과 지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크리스 마틴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콜라보레이션은 정말 아름다워요.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만 밝게만 빛나줘. 우리는 너를 따라 이 긴 밤을 수놓을 거야. 자, 어서 내 손을 잡아. 난 BTS가 조금 새롭고 신선하다. 이거 정말 아름다웠어. 양쪽 그룹의 음악이 너무 예뻐서 이건 천상의 음악으로 들리는 거야. 역시 콜드플레이와 BTS. 커뮤니티도 아름답고 방탄소년단도 엄청난 감정으로 인해 눈물이 나네요.
이 곡이 발매가 되기까지 우리 다같이 기대하던 시간,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 완성도가 높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날들을 가지길 바랍니다. 사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들이 우리가 서로 다른 쪽에서 왔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깊이 느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너는 나의 우주야 라고 말했고 나는 더 깊이 느꼈다. 이런 이 노래는 정말 오래전부터 내가 필요했던 노래야. 듣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멋진 공동작업에 감사드립니다. 독일 DJ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커다란 날개짓이 되어 돌아왔구나. 내 취향에 잘 맞고 곡 자체도 너무 좋지만 이 콜드플레이와 BTS 협업의 배경과 과정이 너무 가슴 벅차게 좋다. 인류애가 다시 솟구친다. 인종차별이 얼마나 저열한 것인지 보여주는 아름답고 벅찬 이 협업의 결과물. 크리스 감사하고 사랑해. 이 노래는 콘서트송.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요. 이것은 내게 너무 아름답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끼겠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제가 우주를 가질 자격이 있고 제가 우주 그 자체라고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작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할 말을 잃었다. 이 노래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보처럼 웃고 있을 거예요. 두 전설이 함께하면 분명히 전설의 노래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내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놀라워요. 정국의 목소리 너무 천사 같아. 그들의 목소리는 정말 잘 어울려요. 저는 진짜 BTS가 이 노래에 정말 참여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그들을 담고 있고 크리스는 그 노래에 한국어를 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군요. 아주 상쾌해요. 콜드플레이와 BTS는 정말 너무 잘했어. 이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지민과 진이 보컬이 너무 작았던 것이다. 그들의 보컬이 더 많이 활용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특히 지민이 그들의 목소리가 이 노래를 많이 보완해 주었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만 빼면 이 노래는 꽤 걸작이다. 모두에게 멋진 작업, 훌륭한 회법에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는 정말 듣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당신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자유의 느낌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 노래는 포근한 포옹 같아요. 나는 외로운 고래 관련 노래 디테일이 좋았는데 그것은 내가 살면서 들은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BTS와 콜드플레이 감사합니다. 이 명곡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연애를 하고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의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은 우주에 살고 있고 지구의 어느 쪽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 안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두 전설적인 밴드가 어떻게 뭉치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이 다른 문화권 출신이더라도 말이다. 나는 진짜 이것을 사랑한다. 이것은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것의 다른 버전을 갖게 될 것이다. 콜드플레이 크리스는 그가 한국어로 노래할 것이고 BTS는 영어 파트를 부를 것이며 라인 분배는 모든 것에 동등할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뮤직비디오가 곧 나올 것입니다. 라고 크리스는 말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한 줄, 좋아요 한 줄, 알림 설정 한 줄, 댓글 한 줄! 댓글 한 줄.